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을 하고 와서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씻기 전에 그냥 라이브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키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인데. 예전에 제가 3Y랑에서 볼러라는 브랜드의 모델? 화보? 이런 거 찍을 때 머리 해주셨던 선생님이에요. 머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때. 반갑습니다. 우리 그 세준 씨 언제 입장하죠? 제가 세준 씨한테 3분 뒤에 라이브 할 테니까 좀 대기해 달라고 했거든요. 네, 반갑고. 반갑습니다. 되게 아니 맨정신에 라이브가 좀 어렵긴 하네요. 아직 라이브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고. 오늘은 되게 짧게 그냥 맞아요. 다시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다들 저녁은 드셨는지. 우리 세준 씨 어서 오시고요. 바로 손 흔들어 드릴게요. 이거 바로 그냥 어떻게 초대하죠? 잠시만요.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이거? 까먹었다. 이건가? 세준 씨, 세준 씨? 알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는 거야? 원래 나 집에서 가운을 입고 있거든. 게임하고 있었고? 잠깐만. 예. 금방 끝나요? 세정이 왔다. 자, 세정이 바로 초대해. 세정이 바로 초대해줄게. 이게 세 명도 돼? 야, 소희도 세 있나? 명도 돼? 다 초대해. 소희. 그 다음에. 네, 세정이, 그리고 동우 형님. 뭐야, 이거, 아이고, 동우 형님, 그냥,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바로 그냥, 돼버린. 밥 아까 먹었지, 우리? 또 그래서 먹어야지. 먹었잖아. 배안고파? 괜찮아, 괜찮아. 이거 다이어트. 요즘 배가 너무 나왔어. 게임하는 거 존나. 나 킹받아 아주. 자. 이제 게임 중에도 들어오는 이 사람. 바로 동호 형님 초대해 줄까? 세정이 안녕. 왔다. 동호 형님. 형님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님, 또, 오늘도 파티 즐기고 계세요, 혹시? 나 누구랑 좀 있어요, 저가. 누구랑 있는데요? 근데 의외겠다. 사람들이. 누구야? 민수야? 나 그 소리 안 들려. 민수네. 너랑 만나는 게 엄청 의외겠다. 형님! 분명히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어. 예? 그렇게 됐어, 어쩌다가. 뭘 그렇게 돼요? 아니, 뭐, 밥, 먹을 수 있잖아. 오늘 둘이 보기로 했구나. 민수 안녕. 안녕. 더 이뻐졌네. 민수 더 이뻐졌다. 느낌이 있네. 야, 우리 세준이는 또 어디 갔니, 얘는? 아니, 세준이 또 어디 갔어? 도망을 가버린. 민수야, 그거 너 준비 잘하고 있어? 준비 잘하고 있어, 그래? 오빠 와야지. 잘. 언제, 언제 와? 택시 언제요? 초대장을 보내줘야죠, 민수. 이따 보내드릴게요. 아, 초대장이 있어요? 아니요. 옆에 또 누구야? 지미씨. 옆에 또 누구야? 있어, 그 의문의 미모의 여성이 있어. 그 세정이 진짜 아니야? 뭐야, 그 이상한 거 오해하잖아. 세정이 뭔 얘기 하는 같은데, 거야? 세정이? 왜 오해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희!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니야? 오해하지. 너 남자친구 생겼어, 민수야? 너 아, 남자친구 생겼어? 그럼요. 나 여자친구 시켜주는 줄 알고 하는 왜? 갑자기? 아니, 동우 형님이 그런 것 같아서, 뭐, 남자친구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택시. 아예 형님. 네. 잘 들어갔어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가셨죠? 좀더 이따 왔지. 오늘 이거 라방 안 했으면 민서랑 만난지도 몰랐겠네. 민서랑 만난지도 몰랐겠어요, 이거 라방 안 했으면. 잘안 들린다, 뭐라고? 아니에요, 형님. 아무튼. 아무튼 뭐, 오늘 민수랑 어떻게 또 보게 되신 겁니까? 민수랑 그냥 얼굴 봤어,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라 그냥 처음이지. 저도 민수 못본지 오래된 것 아무튼. 같아요. 예. 나딘이다. 나딘이 바로 초대해 줄게. 그 다음에 슬기도 초대해. 네. 근데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잘 모르겠다. 안 들린다. 네, 아무튼 뭐 즐거운 식사들이 되셨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라서. 저희 또 민수는 지금 뭐 전시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달에? 그래서 한참 바쁘다고 들었는데, 지금 간만에 저녁 먹고 있나 봐요.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채팅이 안 보이거든요. 죄송한데, 채팅을 되게 많이 써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채팅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런 관계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씻고 밥 먹어야 돼서, 또 중간에 세준 씨가 또 탈주하셨고 해서 이래저래 또 맨정신에 부끄럽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맞다. 이거는 자랑하고 마무리할게. 오늘 세준이랑 촬영했는데, 세준이가 이거 선물해줬어요. 삐약이 옷. 삐약삐약.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봄 이제 좀 따뜻해지고 하면은 아주 뽕을 뽑을 예정입니다. 약 20회 정도 착장할 예정이고, 오늘 옷을 입어봤는데 되게
잘 어울려서 생각보다 색감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노란색 이런 옷이었거든요. 다 이제 검정 이런 거밖에 없는데 마음에 들어서 많이 입을 예정이고 아무튼 굉장히 일방적인 소통이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댓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인스타 라이브는 이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5초 정도 무언수행하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밤 되시고요. 아, 환절기라서 되게 감기 많이 걸리고 요즘 걸리는 감기는 되게 독하니까 다들 몸잘 챙기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조만해서 안녕.